안녕하세요. 신콘건축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고용노동부 선정 2019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유튜버들의 꿈의 소속사 샌드박스 네트워크 소속 크리에이터가 됐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샌드박스에 헌정하는 샌드박스 사무실을 만들어 볼 거예요. 먼저 네이버 지도에서 샌드박스 네트워크를 검색해서 로드뷰로 건물의 형태를 확인해 봤고요. 주소를 가지고 건축물 대장을 떼봤어요. 건축물 대장은 건물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문서인데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거든요. 여기서 지하 4층, 지상 19층 건물인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런 오피스 건물은 특별한 층을 제외하고 층의 면적이 다 비슷하기 때문에 한 층이 약 1600제곱미터인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가로 세로 40m의 정사각형 건물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평지에 건물을 지어볼 건데요. 이 건물 앞쪽으로 폭이 50m가 넘는 테헤란로가 지나가요. 이 도로를 먼저 간단히 표현해 주고요. 40 곱하기 40의 건물을 만들어 볼 건데요. 이런 오피스 건물은 저층부에는 보통 카페나 음식점, 뭐 상점으로 임대를 주기 때문에 사무실이 있는 층보다 층고를 조금 더 높게 하거든요. 그래서 천장 높이를 7m 정도로 해줄 거고요. 위쪽은 로드뷰를 보면서 인면의 모양대로 만들어줄 거예요. 여기는 한 층의 높이를 4m로 해줄 거고요. 전체적으로 창 크기도 일정하고 크게 변화가 없기 때문에 맨 꼭대기 층까지 그대로 복사해서 만들어줄게요. 먼저 이 건물의 1층부터 만들어 볼 건데요. 정면은 이 기둥열 안쪽으로 건물 입구가 나 있어요. 이 건물의 출입구와 진입하는 계단, 그리고 이 왼쪽에 스타벅스 매장이 있는데 그 입구까지만 일단 만들어 줄게요. 이제 샌드박스 사무실이 있는 층으로 올라가서 본격적으로 사무실을 만들어 볼 건데요. 먼저 가운데 코어 부분을 만들어 줄 거예요. 이 코어는 건물에서 엘리베이터나 계단, 화장실, 설비가 있는 부분을 얘기하는데 이 건물은 코어가 정 가운데에 있어요. 가운데서 거대한 기둥처럼 건물의 구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사무실 공간을 어떻게 잘라서 임대를 줘도 엘리베이터나 화장실을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정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고요. 샌드박스 사무실은 크게 보면 코어를 중심으로 코어 가까이에 회의실이나 작은 실들이 붙어 있고 가장자리에 넓은 사무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먼저 크게 실을 구획해 보도록 할게요. 천장까지 덮어주는 모습이고요. 인테리어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백색과 목재를 바탕으로 해서 마치 샌드박스 로고처럼 중간중간에 원색을 사용하셨더라고요. 차차 적용해보도록 하고요. 먼저 엘리베이터 홀부터 만들어 볼게요. 이곳 역시 원색으로 강렬하게 되어 있었고요. 복도를 지나서 사무실을 만들어 볼 건데요. 직원분들이 정말 많이 계시더라고요. 책상이 아주 빽빽하게 놓여 있었는데 아무래도 마인크래프트는 벽 두께가 두껍다 보니까 공간이 더 협소하게 보일 거예요. 특히나 회의실처럼 구획이 되어 있는 실들은 더 좁게 보일 수밖에 없어서 실제는 훨씬 더 넓다는 점을 감안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라운지를 만들어 볼 건데요.
샌드박스 사무실에서 가장 특징적인 공간이 이 라운지 부분이에요. 일반적인 회사의 카페테리아보다 조금 더 자유롭고 편안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창쪽으로 해서 넓은 소파 자리가 있고 라운지 한쪽으로 무려 생맥주도 마실 수 있는 간단한 부엌이 있고요. 부엌 반대편에는 조금 더 안락하게 나눠진 자리가 있고요. 가운데에는 넓은 테이블을 만들어 줄게요. 다시 사무실로 돌아가서 간단하게 탕비실하고 회의실을 만들 건데요. 회의실 벽은 다른 부분하고 다르게 조금 더 색감이 있는 흡음재로 되어 있더라고요. 실제보다 많이 좁게 만들어졌는데 감안해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군데군데 폰부스라고 해서 전화 통화를 하거나 잠시 쉴 수 있는 작은 방이 있더라고요. 거기도 같이 만들어 줄게요. 이제 사무실에 조명을 달아 볼 건데요. 이런 열린 공간은 노출 전장이라서 펜던트 등이 달려 있었는데 간단히 이렇게 표현을 해줄 거고요. 라운지에도 같은 패턴으로 달아주도록 할게요. 다시 1층으로 내려와 봤는데요. 엘리베이터나 계단은 1층부터 꼭대기까지 같은 위치에 있잖아요. 샌드박스 사무실하고 같은 위치에 엘리베이터나 계단, 화장실이 있는 이 코어를 만들어주고요. 로비 왼쪽에 스타벅스 매장이 있는데 그 부분도 간단하게 구획해보도록 할게요. 네, 신공건축입니다. 아, 2시에 샌드박스 사무실이요? 네, 이따 뵐게요. 와, 진짜 크네. 시간이 좀 남아서 커피를 한 잔 마시고 올라가려고 해요. 아메리카노 톨 사이즈로 한 잔 주세요. 어? 벌써 2시네? 올라가야겠다. 샌드박스 사무실에 도착했어요. 로비 정면에는 소속 크리에이터들의 사인이 있는 커다란 보드가 있고요. 복도를 지나면 활짝 열린 사무 공간이 나와요. 일반적인 사무실과 다르게 파티션이 없는 자유로운 분위기의 공간이고요. 왼쪽에는 다양한 크기의 회의실이 있는데 큰 회의실은 불독, 작은 회의실은 패키니즈 같이 크기에 따라서 강아지 이름을 붙였다고 해요. 그 옆에는 장삐쭈님의 영상을 만드는 작업실이 있는데 실제는 이거보다 훨씬 넓고요. 사무실을 쭉 따라가면 이곳에는 크리에이터 분들의 다양한 굿즈들을 전시한 공간이 있고요. 복도를 지나면 대표 공간인 샌드박스 라운지가 나오는데요. 어? 저기 몰래 사내연애 하는 분이 계신 것 같은데 모른 척하고 지나갈게요.
네, 여기까지만 보면 조금 아쉽겠죠? 아무래도 오늘은 인테리어가 중요하다 보니까 심지로 한 번 더 만들어 봤는데요. 같이 둘러볼까요? 맞다. 제가 만들 때 정체를 알 수 없는 방이 하나 있었는데 여긴 뭘까요?